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일주일 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오늘도 여지없이 또 유튜브 댓글창에 또 인사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그나저나 이 네. 끊이지 않는 이 시내버스 끼임 사고, 예, 이게 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최근에 그 파주시 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팔이 문에 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저 어떤 사건이었나요, 장 변호사님? 예, 이게 지난달이죠. 지난달 1월 19일 한 밤 8시 30분경에 예. 20대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팔이 버스 뒷문에 낀 상태였는데요. 예, 예. 버스 기사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버려서 버스에 끌려가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이게 버스에 끼임 사고 원인이 롱패딩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지금 사실관계 조사에 따르면 팔이 낀 것으로 보인다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팔이 꼈다고요? 예예, 예. 롱패딩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롱패딩이 끼었던 팔이 끼었던 그게 문제보다는 이게 버스 기사님이 단 1초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불상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일단 뭐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을 하고 출발했다. 이런 그 입장인데 운전자에게만 과실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사건? 아, 우선 이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설령 또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확인 자체가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 버스 오른쪽에 있는 우리 크게 그 백미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미러. 백미러를 통해서도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출발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 인정되는 거는 뭐 명백히 인정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승객에게는 이런 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네. 뭐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냐 이런 네. 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 장성규 변호사님, 이 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예. 12대 뭐 항목 중과실 이야기, 중대과실 이야기 하는데요. 예.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중대 과실 항목에 해당되어 버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그 특례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12대 중대 과실을 보면 신호위반,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뭐 횡단보도에서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우면으로 인한 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이런 행위로 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12대 항목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아,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요? 예, 예. 그 부분이 논점이 될 수 있는데,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문을 정확히 여닫는 행동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피해자가 그 사망에 이른 사건이어서 그렇죠. 12대 항목에 포함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승객이 사망을 한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차의 운전과 관련된 데서는 형법보다는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예. 이 사안에서는 그 사망한 거에 비추어서 그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이렇게 벌면 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또 양형 기준으로는 현재 과실이 좀 크다 이래 하면 지금 뭐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참이 버스 끼임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그 사고 중에 하나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국토교통부는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변호사께서는? 예, 그 사람이 실수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람이 또 운전을 하면서도 실수를 할수 있죠. 그래서 과실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험도 가입하고 처벌을 완화하기도 하는데 이번 이런 사건 버스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실수를 보완해 줄수 있는 기계 장치, 맞아요. 예, 그죠. 문에 뭐 물체가 끼어 있으면 뭐 경고 소리가 기계가 난다든지. 그렇죠. 바로 문이 즉시 다시 열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뭐 신형 버스에서는 이런 그런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는데 아, 그래요? 구형 버스는 아예 뭐 그런 기계 장치가 없는 버스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기계 장치를 설치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과실을 의한 건지만 이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데에서는 책임을 더 가중하게 물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법 체계 아래에서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아까 저는 1년에서 3년 사이라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엄하게 처벌해서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이런 경우에 버스 회사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네요. 아니, 과실의 공동정범이나 방조 인정하는 것은 실무에서 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그좀 별도 근거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운전자에 대한 예방교육 하긴 하는데 수박 그달기씩 예방교육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잠깐 하고 그냥 미팅하는 식으로 하고 헤어져 버리고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게 바로 이제 버스 기사분들이 시간에 쫓긴다는 건데 버스 기사분들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차 간격이나 또 인력 충원도 회사의 관계자들이 그런 조치를 꼭할수 있도록 그런 기준 마련도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 승객이 팔이 꼈는데 네.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지 전 지금 계속 좀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전 하고 있었냐 거기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무슨 그 시내 아니었나 왜냐면 그 여성이 아유 이거 빨리 문 껴세요 막 하면서 아파요 막 소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운전사가 못 들었을 다면은 그쪽이 엄청나게 무슨 시끄러운 곳이었나 전 아니면 지금 출발하는 과정에 엔진이 이제 바로 이제 작동하니까 그 소리에 못 들을 수도 있죠. 예. 참 첫 스타트 할 때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앞으로 좀 이런 뉴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참.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자.